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윤호의 소리. 오늘은 제게 정말 뜻깊고 뜻깊은 하루가 되었는데요. 다름 아닌 5개월 만에 금욕을 깬 피자를 먹게 되었습니다. 근데 피자를 먹는 동안에요, 저도 모르게 희열을 느껴서 제 소중이가 쓰고 말았습니다. 발딱발딱 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특이한 상상 아닌 상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뭐냐, 여기 써있는 것 마냥 피자에 제 따끈따끈한 정액을 올려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정액을 뽑아내야 되니까요, 좀만 좀 기다려 주시죠. 지금 시작합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저만 하는 거니까요. 함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제 신기일전하는 마음으로 피자에 얹어진 피자에 얹어진 그것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저 오늘 5개월이라고 하는 피자 금역에서 벗어난 날이기도 해서 이렇게 먹게 됩니다. 먹어보게 하겠습니다. 먹다가 못 먹겠으면 소스라스 칠리소스 뿌려 먹겠습니다. 피자에 올라온 저의 그것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피자 한 조각인데요. 제가 이런 미친 짓거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올라옵니다. 개매너 떠는 소리 역사상 최고봉으로 아주 그냥 힘든 날입니다 오늘. 볼차. 마지막 한 조각. 제일 많이 저의 그것이 많이 올라가 있는 그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너무 역기적이고 미친 짓거리입니다. 다시는 이런 짓거리 안 해야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거 진짜. 갑자기 머리가 간지럽네요. 먹지 말아야 될 걸 또 먹게 됐습니다. 저번에 개면허 또는 소리로 9타인지 8타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도 제가 손으로 찍어가지고 한두 방울 이렇게 먹어본 적은 있는데 할지 못됩니다. 근데 오늘은 죄송합니다. 윤호의 소리. 피자라고 하는 5개월 만에 금육을 깨는 시간이었고요. 그의 뜻깊은 마음으로 개매너 떠는 소리 최절정으로다가 10타운으로 마무리 짓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한 조각 남은 피자 위에다 제 정액을 올려서 먹는 소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지금 미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 끝난 즉시 바로 목욕제기 하면서 양치질을 하고 가글을 해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윤회에게 정말 정말 큰 힘이 되어줍니다. 심지어 이 먹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안 먹게 해주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요. 자꾸 올라옵니다. 안 먹어야 될 걸 먹게 되니까 절대 자신의 이 소중한 정액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